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경우 다시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손님 192명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준 택시 기사가 있습니다. SBS 연중기획 함께 만드는 기쁨 조기호 기자입니다. 올해 65살인 송지익 씨는 17년 차 택시 기사입니다. 송 씨의 택시 안에는 눈에 띄는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에 두고 내린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찾아준 기록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적은 것들은 다 이게 찾아준 것들일 거예요. 손님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아, 네네네. 기사님도 잘 지내셨고요. 아. 진짜 감사하고 지금도 폰잘 쓰고 있습니다. 송 씨가 휴대전화를 찾아준 승객만 17년 동안 192명이나 됩니다. 휴대폰 잊어버린 그는 모든 기록이 여기 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선의를 베풀려다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잃어버린 사람의 아내분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아가씨 손님이 동영상을 그거를 찍고 있었어요. 7만 원짜리 범칙금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에 약을 발라준 사람도 손님이었습니다. 범칙금을 내게 되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일단 벌금 좀 충당하시라고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급구 계속 안 받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드리고 내렸던 기억. 하루 일당보다 많은 돈으로 휴대전화를 산다는 유혹에 흔들린 적도 있지만 길거리에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팔라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 입금을 못했을 경우에 작은 선행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고 송 씨는 말합니다. 근데 찾아주면 마음은 뿌듯해져. 그래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죠. SBS 조규입니다.